야, 족발 지금 족발 하나밖에 안 남았어. 다섯팀 있었나? 아니 오늘 얼마나 장사가 잘 됐으면 족발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것도 다 나갔대. 아 쬐끔씩 상자. 쬐끔씩? 네. 적당히 삶아가지고 빨고 말아버려. 빨고 족발을 빨아요? 아니, 다시 뭐라고요? 족발을 빨고야. 나 지금, 아이고! 나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 왜. 나 이거 홍보해드리려고. 너무 고마워요. 나 태어나서. 아, 좀 이쁘게 좀 해야지. 이쁘게. 마스크를 이쁘게 쓰고. 이미 충분해. 이미 충분해. 마스크라도 이쁘게 나 족발을 빤다는 표현 처음 들어봤어. 와. 아니, 그랑 깨 하나밖에 안 남았지. 어머니 고향이 어디예요? 아니, 내가 그랑 깨는 안 했는데. 부산? 충청도요. 충청도, 제천, 진천? 아니 서산이요. 서산 나 몰라. 그럼 여기 올라오신 지는 실례지만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네. 아 제가 올라오면요? 네 올라오신 지. 서울에 올라온 지는요? 네. 뭐 아니 인터뷰 하다니까 심장이 벌렁벌. 아니 왜 올라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는요, 네. 16살 적에 왔어요. 낭낭 18세에 올라오셨는데, 네. 그때 여기 아버님을 만나셔가지고, 예, 네, 연애했어요. 연애, 서울 남자랑? 아니, 경상도 남자하고. 경상도 남자도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예. 네. 그때 남편 몇 살? 몰라. 지금 몇 살, 아이. 족보스냐? 몰라요? 58년? 53년? 53년 뱀띠? 뭐, 왜 이렇게 침묵을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님 보니까 딱 보니까 53년생, 53년생 밴디인데? 원래 좀 이상해요. 죄송해요. 이상해? 아, 내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고개까지 따라와! 난리도. 아, 손님 없으니까 소리 지르려면 질러봐. 왜? 근데, 어머니 마스크가 나랑 똑같아. 이거. 야, 지영아, 문 걸어! 주방까지 풀겠다. 아, 근데 여기 따님이에요? 예. 따님? 예. 직원도 아니고? 네! 아니, 너도 지영이 되나요? 우와. 아니, 진짜 따님이세요? 네. 자, 따님은, 어. 따님은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 실례지만? 했죠. 자, 촬영 끝. 촬영 끝. 뭐,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유튜브 구독해야겠네. 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11시 50분 하시고 재생 안 하셔도 돼요. 11시 50분인가? 네. 그때 왔는데 네. 누님만 안 계시고 어머님만 계셨어요? 밤에? 네, 밤에. 족발 여기 먹어도 돼요 하니까 어머님이 포장만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저는 안에서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막 애교를 피면서 아이 포장해가. 어머니 성격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포장해가. 애교 많아요. 총각. 총각. 나 총각 아니고 유부남인데. 야, 지영아, 정신차 이건 아니다. 큰 걸로 드렸을 거야. 아, 큰 걸로. 그래서 나랑 사연이랑 한번 찍어줘. 마지막으로 3초만. 아, 그놈의 인증샷을. 여기 10초 동안 가게 홍보. 자, 어디로 와서 어떤 걸 하게 여기까지. 아, 진짜요? 뭐가 좋다. 10초, 하나, 둘, 셋. 네, 명동역 3번 출구. 명동역 3번 출구. 나오셔서 퍼스티 호텔 바라보시고 왼쪽 골목으로 50m만 올라오시면 발모아 왕국빵이라고 있습니다. 맛있나요? 오세요. 맛있어요. 싸요? 다른 편이에요. 다른 데비하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가! 안녕하세요, 빨리 가!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 결혼을 하셨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